미안합니다. 자, 가져가요. 아니, 그냥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뭘? 고마워요. 아니, 이게 누구야? 브래들리 씨! 딴 사람인가? 보기 이상해요? 아니, 아니, 이뻐요. 누구와 약속이나 했더니 미용사였군요. 실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네, 나 간밤에 학교에서 달아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선생님이랑 싸웠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이유도 없이 학교에서 달아날 일이 없잖아요. 한두 시간만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의사가 나한테 잠오는 주사를 놔줬거든요. 그랬군.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어요. 아, 이왕 뭐 나온 건데 혼자 실컷 돌아다니다 가지 그래요. 한 시간쯤 더요? 어차피 야단 맞을 텐데 하루 종일 누굴 나가 들어가요. 평소에 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요? 그게 뭔데요? 아마 짐작도 못할걸요. 그냥 하루 종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소원이에요. 머리를 쌀떡 자르거나 뭐 아이스크림 사먹... 네, 노상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쇼윈도 구경도 하고 빗속을 걷는다거나 신나는 일도 해보고 말이에요. 다 시시한 일들이죠. 재밌겠는데요. 아, 이렇게 하죠. 우리 그거 다 해보자고요. 둘이 같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일이요? 아니요. 하루쯤 짓게도 돼요.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한 일들인데. 유치해요? 아, 우선 노상 카페를 가보도록 하죠.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로가 카페라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자른가 보면 어떻게 얘기할까? 기절할걸요? 내가 당신 방에서 잔 걸 알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도 말 안 할 테니까 아니라도 말하지 말아요. 약속할게요. 그래, 뭘 마시고 싶어요? 샴페인 마실래요? 이봐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샴페인 있어요? 예, 예.